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재난 대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진 발생 시의 행동 요령을 김경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지진을 느꼈다면 시계나 액자 등 떨어질 수 있는 물건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이후 세 가지 지진 대피 행동 요령은 식탁 등 단단한 물체 아래로 숨어 자세를 낮추고 머리를 손으로 보호한 후 단단한 벽이나 기둥을 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시지 말고 이 그림처럼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와 몸을 보호하시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의 경우 세 가지 기본 요령은 비슷하고 보행 중 지진이 발생했다면 단단한 벽에 기대 자세를 낮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작정 집과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지붕이나 뭐 다른 건물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물체들에 맞을 확률이 더 많거든요. 심지어는 고압선이 떨어진다거나 했을 경우에도 맞으면 사망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그 조심해야 될 게 일단은 진동이 멈출 때까지는 집 안에서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겠습니다. 운전 중일 때는 먼저 차량을 서행해 갓길에 세워야 합니다. 프리웨이일 경우 서행으로 프리웨이를 내리는 것이 좋고 차량 이동이 어렵다면 정지하거나 갓길에 정차해야 합니다. 지진 발생 이후 대처 방법으로 가정의 경우 가스나 소관 파열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잠궈야 합니다. 건물에 붕괴 우려가 있다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단 건물 밖으로 대피할 경우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건물 높이의 한 배 반 정도 거리를 뛰어서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건은 어떤 경우에는 벽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규모 8.0 이상의 비건이 올 경우 정전과 통신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재난 대비 전문가들은 비상시 가족이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놓을 것과 최소 3일간 버틸 수 있는 물과 식량을 꼭 준비해둘 것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